안녕하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 오늘의 스타 배우 오연서입니다. 할머니는 글자를 모르지만 노래도 잘 부르고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알아요. 지연아, 요거는 어떻게 읽지?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맞았죠? 할아버지가 파란 부채를 붙이자 몸이 붕 떠올랐어. 빨간 부채로 코를 쭉쭉 눌렸다가 파란 부채로 도로 쑥쑥 줄였지. 빨간 부채, 파란 부채는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욕심을 부리면 다 잃는다 하는 네,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사파도 재밌고 내용도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할머니랑 나랑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책인데요. 할머니와 손녀가 같이 배우면서 뭔가를 알아가고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어공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디즈니판에 인어공주는 해피엔딩이지만 원래 인어공주의 동화는 조금 슬픈 내용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입니다. 작은 재능이나마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들으시는, 보시는 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주세요. 구독 꾹, 좋아요도 눌러주세요.